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케이미입니다. 최근 다양한 하이엔드 브랜드들에서 플리스 제품군들이 선보여지고 있고 더 이상 플리스가 올스한 느낌의 옷이 아니란 말이죠. 날씨가 추워지니 이런 살을 닿는 느낌이 따뜻한, 포근한 플리스가 전 요즘 땡기더라고요. 따뜻함도 챙기면서 계속해서 핫한 패션 키워드인 고프코어 맛을 맬 수 있는 플리스 제품 한번 추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추려온 제품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첫 번째는 일코르소의 오버핏 하프지바 플리스입니다. 심플하지만 또 너무 밋밋하면 올드해 보일 수 있는데 이 제품이 적당한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밋밋하지 않아요. 넥라인은 똑딱이 버튼이 들어간 아노락 형식이고 전체적으로 들어간 절개 디자인이 캐주얼 스포티한 무드를 줍니다. 소매에는 나일론 원단으로 배색 포인트를 주었고 오른쪽에는 지퍼 처리된 자그마한 주머니 공간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앞으로 살짝 커브되는 절개 디테일을 따라 포켓이 있고 소매 쪽 더블 디테일도 있어서 워머 느낌을 낼 수 있어요. 밑단 안쪽으로 스트링 스토퍼도 있어서 조여서 연출도 가능합니다. 브라운 차콜 두 가지 컬러웨이로 차콜은 정말 묵직한 차콜 컬러감이고 브라운은 애쉬기가 도는 브라운 컬러감이라서 예쁘더라고. 못 골라서 두 개 다 준비했지. 저희 두 모델의 105 사이즈 착용감을 보시고 비교하셔서 사이즈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플리스 제품군들은 코디만 잘해주면 올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치노 팬츠랑 매칭을 해주시고 코트 하나 걸쳐주시면 캐주얼하니 좀 깔끔하지 않나요? 혹은 이런 플리스 안에 후드를 레이어링을 해주면 바로 그냥 힙해진단 말이지. 조금 더 과감하게 가주신다 하신다면 포인트 컬러 팬츠 하나 딱 입어주면은 이게 고프코어 맛이다! 나는 요즘 패셔니스타다! 하실 수 있어요. Stalkers. 다음은 아트 오브 필드의 사이드 스냅 플리스 후디입니다. 플리스 제품군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온다고요. 절개 스냅 버튼 디테일이 포인트가 되는 이런 후드 고프코어 맛을 내면서 힙한 감성까지 갖출 수 있습니다. 야들야들한 플리스 원단에 왼쪽 가슴편에 자그마한 로고. 로고가 괜찮더라. 로고가 뭔가 너무 과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스냅 버튼으로 이렇게 여밈 처리를 해주는데 이게 높게 이렇게 목을 좀 하이넥으로 연출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거 취향에 따라서 연출하시면 될 것 같네요. 마찬가지로 더블 디테일이 있어서 워머 느낌 연출하실 수 있고요. 스트링 스토퍼도 있어서 조여서 연출도 가능하십니다. 컬러는 브라운으로 온라인 이미지보다는 조금 더 올리브 톤이 도는 브라운 컬러감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접을 떨어보자면 이게 스냅 버튼이 있었잖아요. 이거를 막 팍팍 뜯어가지고 옷을 갈아입는데 박력 넘치더라. 저희 두 모델 두 사이즈 착용하신 거 보시고 사이즈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드 플리스인 만큼 요거 코디 그냥 데님 팬츠랑 매칭해주시면 되게 캐주얼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파카 같은 거 입어주시면 너무 따뜻해 보이고 좋겠다. 혹은 카고 팬츠, 패딩 요런 거랑 매칭해주셔도 고프코어 맛 살리면서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다고요. 요런 룩에 백팩 같은 거 매주시면 완전 내 스타일. Stalkers. 다음은 플레어업의 8D비전 스웨이드 플리스 자켓입니다. 좀 더 힙한 무드를 즐기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플리스 자켓이에요. 부들부들 유연한 플리스 원단에 배색 포인트는 폴리 스웨이드 재질이라서 이 두 원단감 차이가 매력적이더라고요. 제일 큰 특징은 이름대로 8D비전 여러 섹션으로 분할된 절개 디테일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소매에는 가벼운 밴딩 처리가 되어 있고 밑단 양쪽에는 스트링 스토퍼가 있어서 기장감을 조여서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곡선 라인으로 떨어지는 지퍼 디테일과 나그랑 어깨가 캐주얼하면서 스포티한 무드를 더욱더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컬러웨이로 나오는데 저는 좀 더 배색이 또렷하게 나오는 블랙 컬러감이 좀 더 힙한 느낌이 팍 나가지고 좋았어요. 저희 모델들의 이 사이즈 착용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확인하시면 좋겠네요. 힙한 느낌 살려서 올블랙 룩으로 카고 팬츠 같은 거 입어주면은 완전 힙하잖아. 거기다가 검정 패딩 입어! 혹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뭐 블랙 추리닝 혹은 흑청 데님과도 매칭해주시면 예쁠 것 같네요. Stalkers. 마지막은 모아의 디테일 플리스 자켓입니다. 이 제품은 앞서 보셨던 제품들보다 좀 더 자켓 이런 느낌이에요. 두께감도 좀 더 두껍고 안감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스포티하면서 캐주얼한 무드를 주는 절개 디테일과 지퍼로 처리된 포켓들의 배색 포인트가 올리브 컬러로 들어갔는데 이게 그레이랑 찰떡지게 너무 잘 어울리는 거지. 소매 부분, 넥라인 부분에도 배색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이 배색 부분 포인트들이 매트한 원단감이어서 더 좋았어요. 밑단에는 스트링이 있어서 조여서 연출 가능하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여서 연출한 게 더 이쁘더라고요. 두 가지 컬러웨이로 블랙도 무난하니 이쁘지만 저는 이 배색이 좀 더 잘 보이는 이 컬러감이 더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상상한 코디가 있다고. 게다가 이 제품은 셋업으로 바지까지 나오니까요. 뭔가 플리스 소재의 셋업이 갖고 싶은데 너무 후줄근하진 않았으면 좋겠어 하신다면 이 제품 추천드릴게요. 저희 두 모델의 착용감 보시고 사이즈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플리스 자켓은 이런 코디를 하고 싶었어요. 브라운 코듀로이 팬츠에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매칭을 해주고 거기다가 모자 같은 거 써주고 파카 같은 거, 야상 같은 거 걸쳐주시면 꾸러기로 혹은 올리브 배색이 들어간 만큼 퍼티그 팬츠랑 매칭을 해주시면 너무 귀여울 것 같더라고요. 이런 데도 캡 써주고 막 배낭 같은 거 매주고 따뜻한데 이쁘면 얼마나 좋아.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올 겨울 나를 따뜻하게 예쁘게 보여줄 플리스 제품군들을 좀 추려서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겨울 아이템들은 너무 밋밋하지도 않지만 또 너무 화려하지 않게 구매를 해주시면 오래오래 두고두고 잘 꺼내 입으실 수 있거든요. 각각 스타일이 좀 다르게 준비를 해봤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제품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추천 제품이니만큼 입어보셔야겠죠? 오늘 추천드린 전 브랜드 전 제품 이벤트 진행합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전 계속해서 예쁜 아이템들 추려오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아직 춥다. 뼈 시릴 나이. 나는 서른.